살살 녹이죠. 근데 저는 무서워요. 자, 우리 첫 강의를 잠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건 뭐냐? 그것은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 있는 세포 프로그램, 우리의 생명 프로그램, 유전자라는 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더니 유전자가 변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그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그 요소는 우리들의 무엇이더라? 선택이더라. 선택. 그래서 여러분 몸에 병이 난 것도 알고 보면 여러분 쪽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주위에 외부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누가 나를 배신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는데 나는 당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럴 때 내가 나에게 무슨 선택이 주어져 있어요? 용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꼭 복수를 하고 말 거야. 우리의 선택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내 주위에 그 환경이 그렇게 형성이 됐더라도 결국 끝에 가서는 나의 뭐가 있다? 선택이 있다. 예, 네, 그거를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이 어저께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그래서 거기에는 다 어떤 에너지가 작용해야 된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힘 또는 생기 또는 정신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결국 그 생기가 온전히 내 유전자에게 공급이 바로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의 활동은 작동은 작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잘 되기도 하고 또 생기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결국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이번 이 시간에는 환경에 대하여 환경과 유전자의 관계에 대하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돼지와 집돼지는 본래는 같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산돼지, 집돼지를 완전히 구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동일한 동물이 완전히 변했어요. 뭐 때문에 변했을까? 환경입니다. 살고 있는 환경.
그래서 제일 놀라운 변화는 이 삼대지들은 뭐가 길어요? 이 송곳니. 영어로는 터스카라 그런다. 터스카. 이 길어요. 왜 그래요? 이거 갖고 뭐 해요? 예, 땅 파고, 땅, 흙 속에 있는 뭐 도토리 꺼내서 먹고, 무슨 나무 뿌리도 먹고, 이게 필요해. 필요. 필요. 아시겠죠? 자, 근데 집으로 오면, 필요해요, 안 해요? 예, 이제 뭐, 땅 파고 할 필요 없어. 예. 그래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거의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이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좋은 것이라면 필요가 있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꺼진 엔도르핀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켜지려면 이 유전자가 잘 켜질 필요가 있도록 살아야 돼. 그러니까 박수라는 것을 칠 뭐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 그냥 난 별로 칠 생각이 기분이 안 나. 그러면 유전자가 켜져야 될 필요성이 없어.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습관 속에 과연 내 유전자가 켜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집돼지 산으로 보내면 꺼져 있던 송곳니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요. 꺼져 있던 송곳니 유전자가 필요해졌어, 이제. 왜? 주인이 맨날 밥 갖다 주지 않아? 그런데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해야 돼? 또 땅 파고 해쳐서 먹는 거 찾아 먹어야 돼. 필요가 생겼어. 그런데 이 집돼지는 자기가 송곳니가 있다는 것도 뭐예요? 몰라.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놀라워요. 이게 어떤 면에서 신비로워. 그러면 꺼져 있던 그 송곳니 유전자가 다시 켜져요. 그래서 돼지가, 집돼지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3대 내지 4대째가 되면은 송곳니가 완전히 회복이 돼. 와, 놀랍죠. 유전자가 완전히 회복돼. 유전자는 진짜로 변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의 환경, 이것도 유전자의 영향을,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흑인이 왜 흑인이 될까요? 원래 흑인이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본래 흑인이 있었을 리가 없어요. 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본래 모든 인간은 두 사람의 후손들이야. 아담과 에이브의 후손들이요. 거기서 어떻게? 그러나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흑인 왜 새까맣게 변했게? 필요가 있어. 까마야 될 필요가 있었어. 왜? 이 자외선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강한 데서 사니까 피부도 잘 안 오고 뭐. 그러면 이 자외선 때문에 유전자가 손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 손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막을 치는 것이 멜라닌 색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가서 멜라닌을 자꾸 생산하니까 세포가 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면 흑인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하얗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그런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자, 유전자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 그런데 환경에는 두 가지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 External involved. external. 그 다음에 환경에는 environment, 환경에는 내부적 환경이다. 예. 네. 우리 미국 사람 위해서 조금 영어 단어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 그 다음 내부적 환경, internal environment. 네. 그래서 이 내부적 환경, 내부적 환경에 내부적 환경이란 건 뭐예요? 물론 우리가 먹은 음식, 어떤 음식을 먹었냐, 우리가 물을 충분히 마셨냐 안 마셨냐, 우리가 충분히 산소 호흡을 공기가 충분히 공급이 되냐, 이것도 내부적 환경을 구성하는데 정신적인 면이 내부적 환경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어저께 이 사진을 보셨죠? 그렇죠? 외부적 환경은 동일해요, 안 해요? 동일해요. 먹는 밥, 음식도 똑같고, 같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고, 외부적 환경은 다 동일해. 그러나, 내면적으로 저 쌍둥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유전자의 영향. 그렇죠. 자, 최근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에 잘 알려진 얘기인데 여기서 네, 집돼지, 산돼지, 송곳니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산돼지. 아, 이쁘게 생겼어. 그렇죠? 자, 이제 최근에 여러분 코끼리 잘 아시죠? 코끼리는 어디 살아요? 아프리카에도 살고 또 어디 살아? 인도. 인도 코끼리에는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코끼리에게 상아가 없어져 아프리카 코끼리. 인도 코끼리는
상아 없어진 코끼리가 한 마리도 없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코끼리만이 상아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자, 이 코끼리 상아가 있죠. 자, 상아는 필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뽀샵한 거 아니에요. 상아 없는 코끼리가 굉장히 많아요. 한두 마리가 아니야. 자, 왜 그렇게 되었냐? 과학자들이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아를 형성시키는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그거를 유전자,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그룹이라 그래요. 지인 그룹, 지인 풀. 유전자 그룹이 바뀌었어. 진포. 그렇죠, 여기. 변화가,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니까. 왜 일어났냐? 외부적 환경에 변화 없어요. 같은 서식지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아가 안 나와. 왜 그렇게? 왜 그래요? 환경의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아까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쌍둥이는 엔도르핀이 안 나와, 꺼져, 유전자 꺼져버려. 외부적 환경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내면적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코끼리들의 내면적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일단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내면적 환경에, 그러면 내면적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이 상아가 생기지를 않는다면, 코끼리들의 내면에, 즉, 코끼리들의 생각에, 코끼리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인도 코끼리는 안 하고 있어. 아프리카 코끼리는 뭐예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 아프리카는, 여러분,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 하고 있어? 내전, 내전. 한 국가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 다, 거의 뭐, 여기서 다 싸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다 굶고 그러잖아.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돈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서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무기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야. 뭐예요? 코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총소리가 빵! 났다고. 코끼리들은 이렇게 가족 생활을 하죠. 그렇죠?
한, 뭐, 15마리, 22마리, 뭐, 이렇게 가족장을 하는데, 빵! 소리 나서 놀래가지고 탁! 도망을 갔어. 그런데 덩치가 제일 크고, 상아가 제일 길고, 잘생긴 그 삼촌 코끼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그 나중에, 몇 시간 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삼촌이 쓰러져 있고, 뭐가 잘리고 없어요. 상아가 잘리고. 그걸 보면서, 살아가려면 뭐가 없어야 되겠다? 상아가 없으면 안 죽겠구나. 상아가 없어야 살아남겠구나. 그 생각을 그냥 충격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아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를 잘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 환경 요소가 엄청나다. 그래서 외부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외부적 환경보다는 더 유전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는 무선적 환경이다? 내면의 환경. 내 마음의 환경. 이거 너무나 중요하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거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지금, 이 코끼리, 저 상아가 없어진 코끼리들의 그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도 다이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 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조사한 거예요. 실제로 유전자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암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심각한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1980년대는 100만 마리, 아까 코끼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40만 마리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 3분의 2가 2의 코끼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는 코끼리들이 뭐예요? 상아 잘려나가는 그 비참한 꼴을 보지 않는 코끼리들은 있어 없어? 없어, 이제. 다 상아 없었으면 이렇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유전자의 상태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의 상태는 우리 환경에 따라서 변화. 그리고 그 환경에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이 있는데 우리의 그 정신적 환경, 우리의 그 심리적 환경, psychological environment.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면 이 심리적인 변화에 어떻게 유전자가 반응을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내야 돼. 생각해봐. 자, 그건 제가 이제 점점 가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도 결국 마음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외부적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내면의 어떤 내면의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참 노래도 이쁘게 하고 막 그렇죠. 애교도 많고. 근데 무서울 때는 무서워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렇게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도 어떤 때는 너무너무 미워. 이건 뭐 어느 부부든지 다 그렇죠. 그럼 미워. 근데 미운 말을 하고 미운 짓을 하니까 밉죠. 왜? 지 거짓만 빡빡 세울 때 미워 죽겠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밉다. 그러면 내 유전자가 꺼진다고. 그러니까 미워도 어떻게? 이뻐하자. 이 선택이 중요하대. 그게 올바른 선택. 미움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의 반대. 사랑이지. 사랑을 자, 보세요. 우리가 결국은 생기를 우리 유전자가 받기 위해서 생기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해가지고 우리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 아주 행복한 상태에 있게 하려면 결국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생기는 어떤 힘인데, 그 생기라는 힘을 받을 때는 어떻게 돼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돼. 모르면 멍청해. 그 힘 없어.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내면의 힘이야. 네. 그래서 그 뭐를 알긴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된다? 아,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돼 있구나.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내가 힘을 받. 그러니까 힘은 무엇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 속에 있어.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아야 돼. 지금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너무너무 없어. 그냥 뭐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그 어떤 진리보다는 뭐를 알기를 원해요? Truth. 진리. Truth. 이게 이제 중요한데,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뭐를 자꾸 찾고 있어? 정보, information. 진리는 재미없어. 관심 없어. 그저 오늘 들은 그 정보, 무슨 소식. 그렇죠. 그래서 맨날 핸드폰 들고 하는 게 뭐예요? 정보. 진리는 관심 없어. 이게 그러니까 생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진, 그다음에 선.
그다음에 미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 신나지. 그렇죠. 아름답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그러면 이 진선 미 truth, goodness and beauty 이 세 가지 진선미의 세 가지를 잘 섞으면 칵테일을 만들면 그렇죠? 칵테일이면 잘 여러분 칵테일이 뭔지 알아요? 한국말로는 폭탄주예요. 술을 이것저것 섞어서 뭐 마시는 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폭탄주라고 그러대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칵테일이라고 그래. 칵테일이 뭐냐면 칵이 뭐야? 칵 장딱. 장딱은 뭐가 아름다워요? 꼬리가. 장딱 꼬리를 칵테일이라고. 왜 아름다워요? 아, 색깔이 멋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선미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해서 따라서 아, 무슨 맛이 날까? 예, 그 진선미를 섞어서 마시면 나는 맛이 바로 사랑이라는 맛이에요. 왜? 사랑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 그렇죠? 사랑은 진실해야 돼. 그리고 선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생기가 가장 강력한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게 생기야. 근데 지금 이 사회가 유전자들이 다 꺼져가는 거야. 왜? 생기들이 없어. 생기보다는, 그렇죠. 뭐, 정보. 그래서 참 이 걱정이에요, 앞으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많이 들면, 이게 정보 수집에는 최고야. 응? 와, 요즘 ChatGPT란 게 나와가지고요. 이건 정보를 주는데, 와, 놀라워요. 옛날에는 뭐를 하나 찾아보려면, 뭐, 여기저기 다 검색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 종합해가지고 요약을 해야 되는데, 요 요약을 종합하고 한 이 요약을 누가 만들어요? 컴퓨터가 만들어낸다니까. 이거 막 끝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점점 어떻게 돼? 우린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필요성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뇌가 퇴화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자 우리가 choice 선택.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하는데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뭐예요? 환경이야.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네. 자, 그래서 이 설악산이라는 환경은 대한민국에서는 뭐예요? 최고요.
물론 로키 산맥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네, 대한민국에서는 산 중의 산이야. 여러분 설악산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야. 그래서 그 외부적 환경의 선택과 그다음에 더 중요한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다?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은 별로 좋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내가 내면에서 내면적 환경을 바로 선택하면 별로 건강에 손해를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그러나 아무리 설악산에 산다고 해도 여기서 뭐요? 짜증나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그럼 다 죽겠다로 살면 죽는 거야. 아시겠죠? 네. 생기를 받으면 죽겠다 소리가 안 나요. 살만 난다 그랬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알고 보면 간단해. 살만 나게 살면 돼. 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줄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어요? 일소, 일소. 예. 한번 웃어라. 그러면 한번 뭐예요? 젊어진다. 참, 여러분. 유전자, 유자도 몰랐던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하면 뭐예요? 한번 화내면, 일로 하면, 일로 한다. 능력 한번 능력.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이 유전자, 이 21세기에 등장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는 이게 딱 맞는 진리야.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knowledge, 지식은 없었어. 지식은 없었지만은 아는 거를 뭐라 부르게? 실제로 과학적인 지식은 없었어. 그런데 알아. 그걸 뭐라 불러요? 그거를 wisdom, 지혜. 그러니까 knowledge, 지식은 없어도 without knowledge, you can have 뭐예요? wisdom, 지혜를 갖추는 그게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지식은 없었는데 읽어볼 책도 없어. 책도 없었는데 뭐를 알아요? 지혜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거는 무엇으로 가지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감으로 알아. 그래서 우리의 감이란 게좀 무시 못해요. 그래서 이 감에는 여러 가지 감이 많아요. 불길한 예감. 모든 것이 잘될것 같은 예감. 예. 그이 감을 조심하시라. 어떤 감을 가지시라? 긍정적인 감을 가. 그래서 불길한 예감 따위는 뭐예요? 거부하라. 선택하지 말라. 네. 많은 사람들은 그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 그러면 안 돼. 거기서부터 나는 뉴스타트를 해도 안날것 같아. 그런 감은 어디서 오느냐?
감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긍정적 감과 뭐요? 좋은 감과 뭐요? 나쁜 감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불길한 애가 부정적 감만 꽉 붙잡고 있을까? 그게 나의 선택이야. 그걸 거부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유전자는 내면적 생각, 내면의 내면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뜻. 미닝, 뜻. 뜻이 중요해.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품고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라. 그러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유전자는 뜻을 반응.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뜻을 담을까를 조심하라. 이 선택을 조심하라. 그래서 가능하면 내 느낌은 아직도 박지를 않아. 아직도 고무적이지도 않고 아직도 긍정적이지도 않아도 나는 지금부터 내 마음에 긍정적인, 그렇죠? 좋은 예감을 끌어다가 담아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 돼. 그것이 꼭 필요해. 그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는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 생기가 와서 변화시켜줘. 그런데 나는 그 생기를 내가, 생기를 내가, 자, 이 생기 내 속으로 들어가서 유전자 좀 고쳐줘. 할 수가 없어. 그 생기가 들어올 필요성을 제공해야 돼. 그 생기가 들어와야 될 환경을 조성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뉴 스타트라는 걸 하고 있다. 자, 목초 와 보니까 설악산을 보니까 공기도 너무 정말 공기 좋아요. 여기 아주 좋아요. 그냥 이 숲으로 꽉 둘러싸여 가지고 큰 길도 있고 편리도 하지만은 이 숲이 꽉 둘러싸여 가지고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서울보다 훨씬 시원해. 겨울에는요, 여기 춥고 그죠? 서울보다 훨씬 따뜻해. 이제 강원도는 그 산 속이 춥, 산이 춥지. 여기 해변가, 여기는 바다가 막 가깝다. 바다가 가까우면 서울보다 훨씬 겨울에 따뜻해. 그 어떤 때는, 서울은 영하 8도다. 그러면 여기는 0도밖에 안 돼.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이런 외부적 환경.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동안 이 공기가 좋다는 것, 정말 환경이 좋다는 것을 일부러라도 노력해 가지고 의식하도록 노력해야 돼. 야, 정말 좋다. 와. 야, 공기도 너무 좋구나. 이거를 내가 옛날에는 뭐 이 핸드폰 들여다보고 뭐 이 정보 찾느라고 의식할 여가가 없어. 이 환경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여기가 너무 너무 좋다. 그래서 와, 공기도 좋고, 이야, 산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구나. 나도 가보니까 참 좋구나.
좋다. 하고 있다 보면 생기는 저절로 생기가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 망가졌고 꺼졌던 유전자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을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유라는 말을 미국말로 하면 힐링이야. 그래서 여러분, 힐링 여행은 뭐 파리를 가고 런던을 가고 그게 힐링 아니에요. 힐링은 어디를 가야 힐링이야? 네, 자연 속으로 들어와. 정말 아름답다. 네. 그래서 여러분, 힐링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게 힐링 여행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는 게 힐링. 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힐링이 되는 환경 속에 살고, 더 중요한 것은 힐링할 수 있는 내면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meaning, 뜻에 반응한다. 내가 어떤 뜻을, 어떤 생각을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고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 들어볼수록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일본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됐기를 바랍니다. Your choice to come to New Start. 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냥 볼거리만 아닌 어떤 의미가 있는 여행, 의미가 있는 시간, 이것이 우리를 힐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환경만 여러분이 올바로 선택을 하신다면 낫는다는 것은, 그런 힐링이 유전자가 회복되는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희망 가지시고 이 뉴스타트로 여러분 각 세포 안에, 병든 세포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에게 힐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